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후보로 현역인 장철민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황인호 전 동구청장과 정경수 변호사와의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된 윤창현 의원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전에선 7곳의 선거구 중 동구 이외에도 대전 유성을에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천문연구원 박사의 여야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